이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홍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서구관저동 대자연마을 아파트 경로회관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는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 나들이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보행자가 늘어나는 봄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연구소 신입사원들이 청소기와 전자레인지 등 1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유성구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생필품 전달 후 복지시설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어르신 활동 보조봉사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충남부역은 난면사무소 직원들과 노인생활관리사로 구성된 난면자원봉사단 사랑곱하기 아픔 나누기 팀은 사랑의 담장 쌓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독거노인의 주택담장이 무너져 추가 붕괴 위험이 우려돼 실시됐으며 봉사단 회원들은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주변 환경정리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